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이와 함께 일명 BTS 주식 또한 세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식 환불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지금 확인해 봅니다. BTS 주식 열풍에 동참한 지연 씨. 차액은 9,500만 원 정도 넣었고요. 그래서 주주 배정 받았는데 13만 5천 원에 사서 33만 8천 원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40만 원 돈은 이익을 본 건데. 지연 씨는 어떻게 수익을 봤을까요? 빅히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공모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녀의 수익 비결은 공모주였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 사람도 결혼 준비할 돈으로 5천만 원을 한 주에 30만 원 정도 주고 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많은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같은 주식인데 왜 차이가 나는 걸까요? 공모주를 사서 공모가에 들어갔으면 지금도 손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상장 후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사신 분들은 좀 손해를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모가 13만 5천 원에 구매해서 최고가 35만 원에 판 공모주는 수익을 봤습니다. 상장 이후 산 사람들은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본 거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지금 기관 매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평가를 받는데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공모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이 되면서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그런 평가가 오히려 일반적이었습니다. 결국 단기 차익을 노린 기관 투자자가 급매를 하면서 주가가 빠르게 하락했고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산 일반 투자자들은 손해를 본 상황입니다. 사실 투자자분들께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셨었던 그런 결과일 것 같은데요. 충분히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학습과 이해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대규모 투자 손실로 연결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누구나 수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투자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